50만 전 통합진보당 당원 동지 여러분,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? 여러분들께서 언론을 통해서 보셨다시피 양성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적폐 세력들의 사법농단의 가장 큰 피해 대상이 바로 우리 통합진보당과 내란 음모 사건의 동지들이었습니다.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것이 추가 폭로가 되겠지만 더 이상 이러한 사법적폐 세력들을 두고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. 사법적폐 세력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희생된 통합진보당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 10만 전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우리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10월 20일 전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모여서 당원들의 명예회복을 반드시 이뤄내는 첫 출발로 삼읍시다. 동지 여러분들을 애타는 심정으로 기다리겠습니다.